우리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의 환경. 그런데 내면의 환경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는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는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변질로부터.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되는 것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변화를 뭐 한다고요?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은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는 받아야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뭐예요? 얼음이 혼자서 물이 될수 있어요? 얼음이 물이 돼서 그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려면 얼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얼음에 뭐가 와야 돼? 열이 와야 됩니다. 에너지가 와야 돼. 어떤 변화든지 모든 변화는 저절로 스스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변화에는 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이라는 에너지가 왔을 때 드디어 얼음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찬물이다가 계속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수증기가 돼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단단한 고체 덩어리 얼음이 뭐가 돼 버려요? 수증기가 돼. 네. 그러면 고체가 액체를 거쳐서 기체가 돼. 그래서 이 고체는 그냥 딱딱한 한 덩어리로서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그러다가 액체가 되면 뭔가를 뭐요? 녹일 수 있어. 그러다가 기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이 공간에 퍼져나.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동물에게 다 뭐예요? 그저 기체로서, 그 습도로서. 습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다 말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야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될수록 내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 존재 방식이 뭐예요? 고체야. 그 다음에 물이 되면 아 달라져,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가 돼서 온 공간에 퍼져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몸 안에도 그 암이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얼음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암세포들이, 왜 암세포가 됐느냐?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그렇죠? 본래는 정상세포였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정상세포들은 아주 이 그 본질,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세포들은 항상 서로 도와요. 그래서 정상세포들이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하고 이렇게 쭉 자라나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꼭 서로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는, 세포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턱 만나서 부딪혔다가 뭐 또 턱 부딪혀서 튕겨 나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세포들은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그 내용물을 서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세포는 조금 다른 환경에 있었고 이쪽 세포는 좀 더 다른 환경이 있던 세포들이 탁 모이면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을 이쪽 세포가 뭐예요? 채워주고 또 이쪽 세포가 부족한 것은 이쪽 세포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 세포는 세포막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두 세포가 서로 만나서 나누느냐.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세포가 하나 있고,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여기 뭐예요? 뭐? 예? 네? 여기 뭐예요? 예, 미토콘드리아. 예. 자, 여기 이제 세포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이 세포가 서로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물을 서로 나눌 수 있냐? 네. 나눌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되면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막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여기 컵 두 개가 있는데 붙었다. 서로 이쪽은 물이고 이쪽은 소금물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소금물 쪽에서는 아 너무 짜다 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물 주고 또 이쪽에서는 아 너무 싱겁다. 그래서 소금 좀 달라. 그래서 내용물이 서로 나뉘어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주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면 돼요. 천진난만하게. 이런 질문은 어린 애들한테 물으면 대답 잘할 거라. 응? 예, 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깁니다. 예. 네.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내용물이 여기로 나가요. 여긴 또 있어가지고. 내용물이. 예. 네. 파이프 같은 게 생겨. 와. 여기에 유전자가 있는데, 필요하면 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물물 교환을 해요. 아. 니네들은 칼슘이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가 칼슘을 좀 줄게. 응. 니네들은 포타슘이 너무 많구나. 그럼 우리가 포타슘을 좀 줄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구조도 놀랍게 이런 없던 구조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가지고 탁, 꼭 뭐 하는 것 같으냐 하면, 여러분, 우주선들이 따로따로 가가지고 우주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 네, 만나서 도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우주선에 그 우주인하고 저쪽 우주인하고 바꾸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 놀랍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세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순진하게 이 상상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과학은 너무나 차원이 낮아가지고 이 상상력은 금지입니다. 상상력 금지야. 그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놓은 것만 뭐예요? 생각하라고. 그 이상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지금 뉴스타트를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뭐예요? 영감, 새로운 지혜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의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드디어 저는 좀 상상력을 키우게 되고 그런데 우리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뭐 가능성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포들이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다 생각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세포들이 딱 만나면 다 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포가 자기들이 뭘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세포는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포에는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거 뭐예요?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받아낼락 하다가 다 깨지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 세포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 배양을 해서 세포들이 점점 자라요. 숫자가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점점 실험실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물물 교환이 끝나면 이제 이 세포들이 누가 이렇게 위로 가고 누가 아래로 가야 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하는 그걸 가만 보면 다 서로 양보해서 위로 가시죠. 우리는 아래로 갈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 이래가지고 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딱 뭐가 생겨요? 자,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 네? 예. 네? 네. 자, 여기 층이 쫙 생겨. 그러니까 벽돌 집을 지을 때 그렇죠?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돼요? 예. 네? 한 줄 한 줄 딱 층을 맞춰서 올려. 벽돌을 뭐 이렇게 쪘다가는 금방 뭐예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을 잘라 가지고 딱 현미경으로 보면 간은 간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다 철저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층이 딱 그래서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암세포들은 왜? 암세포를 잘라서 보면 이게 층이 아니에요. 암세포는 어떻게 될게? 이렇게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을 첫째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나누지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위로 가고, 너희는 뭐요? 밑으로 가. 그러면 또 이쪽 세포들은 또 뭐요? 우리가 간다, 우리가 올라가. 이러다 어떻게 돼버려요? 층은 안 생기고,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성질 자체가 달라요. 암세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정상세포는 그 본질이 뭐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의 성질부터 세포의 본성부터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것은 그 성질이 변한 겁니다. 그 성질이 변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유전자 변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왜 그런 각박한 성질로 변했을까? 어떤 경우에 사람도 그렇게 각박하게 변해요? 너무 환경이 각박할 때예요. 각박하고 내 자신의 생존에 무엇을 느낄 때예요? 위협을 느낄 때예요. 와, 이러다가 내가 살아남겠냐? 와,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 세포들로 하여금 생존에 뭐예요? 위협을 느끼도록. 그래서 너무 과로하고 너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내가 진짜로, 박사학위를 빨리 따야지. 해서 나를 막 과로를 시켜. 휴식을 해야 될 시간도, 휴식 시간도 무시해버려. 먹는 시간도 먹지도 않고. 와, 그렇게 하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정신이 나갔다 또는 정신을 어떻게 해요? 정신이 팔렸다 그러잖아요. 저 자식은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정신. 네. 정신.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정신. 정신은 뭐예요? 신이야. 근데 이 신은 뭐가 같아요? 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 정신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팔렸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가면 무슨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면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들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뭐의 변화가 생겨요?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요. 자, 이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일부 복습. 예, 네. 영적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뜻으로, 뜻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뇌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바꿔요? 뇌에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뇌파를 바꿔. 뇌파를 바꾸면 이 뇌파가 온 신경 체계를 통하여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받고.
이 생체 전자파를 바꾸면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 에너지라는 것은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무슨적 환경이에요? 영적 환경이다. 영적 환경.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암 세포는 자기 이 정상 세포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왜? 공기가 너무 나쁘다. 물도 안 좋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데 물은 안 먹고 물 하루에 적어도 네 병은 마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병도 안 마신다. 그 모든 면에서 생존이 뭐예요? 어려워진다. 너무 짜고 맵다. 이게 절제를 안 한다. 야, 음식이라고 들어오는 게 이게 막 전부 기름투성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적혈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막 산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공급도 안 돼? 산소 공급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포들이 뭐가 돼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던 세포들이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생활 환경이나 수분 공급이나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나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을 바꿔? 영적인 환경, 내면의 환경을 바꾸면 세포들은 더 이상 악바리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외부적 환경을 받을 때 암세포는 드디어 뭐예요? 그 악한 성질을 버리고 정상세포로 돌아가. 항상 변화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아시겠죠? 네?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외부적 환경과 영적인 내면적 환경을 조성시켜주면 세포들은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모든 생각을 다 이 틀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닌 거야. 결국은 이 성령을 뭐예요? 이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이 유전자의 회복이죠. 그렇죠? 회복이 일어난다. 이 성령이 주는 영적 에너지는 결국 뭐예요? 그 본질이 진선미요,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음식도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들이 6개월, 1살, 2살 때는 짜고 매운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런데 이게 커가면서 우리는 그 본질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해. 예. 저는 이 매운 거, 짜고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제첩국 얘기했잖아요. 응. 아, 제첩국 강의 못 들었고. 아, 했는데. 그 제첩국보다는 무슨 맛으로 먹었어? 고춧가루 맛으로 먹은 거야. 팍팍팍 고추를 쳐가지고. 진짜 시뻘게 했어요. 그거 먹고 나면 땀이 막.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매운 거를 못 먹었어요. 어릴 때. 그, 특히 경상도 부산 김치가 더 맵고 더 짜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이모가 여러 명 됐어. 5녀니까, 5녀. 여기도 5명. 예. 삼남 5녀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3분. 이모는 5분. 그러니까 이모들 중에는, 저보다 1살 아래 이모가 있었어. 맞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부지런하셔가지고, 외손자를 보고도 이모를 또 하나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모들이, 이제, 이모하고 외삼촌,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맛, 장녀, 넘버원. 근데, 그래서 이제 식구가 좀 버글거렸어. 근데 그 다들 막 그 매운 김치를 막 얼마나 참는, 저는 이제 꼬마가 거기 끼어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먹을까? 저도 가끔 이렇게 맛을 보면, 와, 이건 도저히 아니올 시다야.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우리 이모들이 이제 네 명 안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 바로 다음 이모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이모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모, 그 다음 이모. 는 너무 까칠해. 네. 그래서 별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모 네 명 중에 이제 그 이모는 나이대가 저보다 한 8살밖에 안 많았어. 근데 그 이모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가 우리 집에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오면 황홀했어. 그 이모만 보면,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저 이모한테 이모하고 결혼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혼자서 사모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어릴 때는 어머니가 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또는 가위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물에다 뭐요? 김치를 빨아가지고, 안 짜고, 안 맵게. 네. 그렇게 이제 해주셨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집에서 그 빠른 김치 찢은 거, 어? 하얀 거죠. 그거를 이제 물을 말아가지고 그걸 이제 얹어서 먹고 했는데 그 이모, 사모하던 이모가 왔어. 어? 나의 애인 이모가 왔어. 어떤 턱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하면, 상구야, 네 언제 크나 될래? 아직도 네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김치를 뭐요? 빨아가지고 이렇게 먹냐? 와, 충격이었어. 그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렸게? 아직도는 남자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이런 남자 싫어 이런 얘기야. 와, 위기를 느꼈어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동생이 네 나인데, 응? 걔는 김치 안 빨고 먹더라. 그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릴까? 나는 걔한테 시집 간다. 응? 우와, 이거 위기야, 위기. 응. 진짜 위기를 느꼈어. 아,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응. 부모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내가 이모를 다시, 이제, 이모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김치를 안 빨고 먹는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어째 뭐야, 그때는 기도를 뭐고 없었죠. 결심을 했어요. 좋다. 내가 내일 아침에 본때를 보여줘야죠. 아, 그 본때를 보여줄라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겠어.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애인을 위하여는 내가 뭘 못하리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탁 됐는데, 아침 밥상인데 다 둘러앉았는데, 제가 김치를,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뭐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빨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안 빨아도 돼. 탁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야? 나는 안 빨고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탁 보더니, 와, 상구 하나 다 됐네. 그래, 안 빨고 먹어야지.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빤 덜건 김치를 가져와가지고 입에다 탁, 와, 막 죽겠어. 그런데 막 사랑을 위해서는 그래서 막 안 매운 척하면서 그 이모가 박수를 치는 거야. 와, 우리 상구 이제 다 컸다. 네. 그 이모의 칭찬에 내가 취했다고. 그러면서 막 속은 아파 죽겠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이모가 있는 날, 이거 맨날 이렇게 먹어야 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모가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게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점점 이중화되어 간다. 위선적이 되고. 그렇죠. 왜? 이모가 날 사랑하는 거는 무선적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요. 조건적으로. 이모는 내가 이 벌건 김치를 안 씻고 먹어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의 마음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누가 그렇게 믿어? 내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틀이. 내가 자꾸 조건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모가 오면 좋은데 고민이야. 왜? 또 벌거 캐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요. 점점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매우면 못 먹어. 인간이 이렇게 변질이 된다. 자, 그러면 내 세포는 그런 벌건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점점 변질돼 가면서 내 세포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고, 우리가 점점 뭐예요? 변질이 되면서 병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병이,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이유를, 원인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해야만, 아, 역시 뉴 스타트의 길밖에는 이 유전자 회복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거를 알면 동시에 여러분이 또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면, 이거를 알면 항암치료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항암치료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다른 정상세포들도 또 생존에 뭐요? 위기로 몰아넣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세포들도 뭐예요? 결국 암세포로 변해. 정상세포들도. 그래서 이 생존의 위기를 느껴서 이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들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질이 완전히 무선적으로 변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누구부터 먼저 살아야 돼? 네. 사랑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생존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해봐야 결국 끊임없이 뭐예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사이클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탁 과감하게 끊고, 아, 결국 이 암세포들을 더 이상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뭐요? 않도록 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적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물과 공기와 절제와 휴식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내면의 영적 환경을 바꿔서 결국은 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내 생체 전자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유전자가 더 이상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아니하고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면 세포는 다시 정상적 성질을 회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아, 이것은 너무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당연할 뿐 아니라 이거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무선적 얘기요. 상식적 얘기요. 당연한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선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암세포를 죽여야지 이라는 여기에 함정에 탁 빠져있는 거지. 그래서 암세포 죽이다 보니 더 암세포들로 하여금 또는 정상세포들까지 생존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해서 문제를 점점 더 뭐예요?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대한 행복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로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그 생존의 위협을 받던 세포들이 드디어 사랑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야, 이제 물도 들어온다. 이제 공기도 좋구나. 아, 이제 운동도 하고. 아, 이제 음식도. 아, 이제는 내가 악바리 암세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내 자신을 내가 뭐예요? 잡념을 다 버리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면 잡념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정말 경치 좋은 곳, 그 카나다에 혹은 뉴질랜드에 정말 그런데 가면 와 강력하게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 자체가 내가 뭐 생각하고 있던 뭐 꼬질꼬질 찌질한 뭐 이런 더러운 뭐 악화 이런 게 다 어떻게 돼요?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좋은 거, 그 아름다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뭐요? 않아.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잡념을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호흡에만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 쉬었다가 오른쪽 요가하면 그런 거 가르쳐요.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흡에 집중하라. 단전 호흡, 이런 게 다 호흡에 집중하는 거. 호흡에 집중하는 건 참 좋아요. 왜? 호흡 그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왜?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이거를 생각하면 잡념이 없어져. 그렇죠? 너무나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는 뭐예요? 별로 좋은 줄 몰라. 그런데 점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 야 정말 멋있는 음악이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음악 감상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음악 치료를 해보는 게 꿈인데, 물론 음악보다 최고로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소위 그 이 음악 중에 특히 그 클래식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을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거기 클래식 음악을 잘 선택을 하면, 그래 그것을 듣는 것을 좀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와, 황홀한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 음악하고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음악을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참, 전혀 들어본 일도 없이 처음으로 다 들었을 때, 아, 좋다. 근데 나중 되면 뭐예요? 들을수록 좋아. 들을수록. 지난 60년 동안 들었는데, 들을수록 좋아.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도요. 그 한 구절이 요즘 그렇게 느껴요. 아, 옛날에 읽었을 때요. 그 다음에 20년 전에 읽었을 때, 10년 전에 읽었을 때, 5년 전에 읽었을 때, 1년 전에 읽었을 때, 오늘 읽는 게 뭐예요? 와, 더 깊은 뜻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자꾸 듣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참으로 많이 소모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을 다른 데 소비하지 말고 이 정말 좋은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지.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은 2부에 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 참 좋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음식 습관도 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나의 습관이 생명적으로 변해가요. 그것이 이제 진짜 이제 그것 없이 내가 변해야지 나는 절대 이런 건 안 먹을 거야. 그게 이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내가 변화를 시켜볼 거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내 몸에 무리가 되고 마음에도 무리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지긋지긋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뭐예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이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2부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